이번엔 대선 공약 얘기입니다. 병사 월급 200만 원 또는 재건축 용적률 500% 공약이 어떤 후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?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공약이죠. 이렇게 서로 판박이처럼 닮은 공약이 많은 이유를 강청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윤석열 후보님,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. 지난해 말 이 후보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17일 뒤인 지난 9일 윤 후보가 같은 공약을 발표하자 따라했다며 꼬집은 겁니다.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.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%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역세권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%에서 500%로 상향 조정하고 그런데 지난 13일 이 후보도 500% 상향을 발표합니다. 500%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. 윤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치고 나가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마치 경주하듯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.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,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닮은 꼴 공약이 15개가 넘습니다. 두 사람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국민들 혼란스러울 것 같고.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 내용들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두 후보 모두 중도층과 2030세대 표심을 잡는 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는 점도 공약이 수렴하는 이유로 꼽힙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